안녕하세요, 이기술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서브노트입니다. 많이 궁금해하실 내용이라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서브노트는 과연 필요한 건지, 수기와 컴퓨터 중 어떤 걸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서브노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첫 번째, 서브노트는 과연 필요한가? 저는 이윤규 변호사님 채널을 종종 시청하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그 어려운 사법고시를 26살에, 그것도 9개월 만에 합격하신 정말 똑똑한 분이죠. 이윤규 변호사님 영상 중에 서브노트에 관한 영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서브노트가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브노트는 있으면 좋은데 일단 작성이 어렵고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장수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정말 많은 부분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생각에 기본서가 확실하게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공부해보진 않았지만 발송배정 기술사는 기본서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서브노트 없이 합격하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외에 다른 기술사들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이게 어렵습니다. 시중에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책은 정말 많은데 제가 그 모든 책을 다 본 건 아니지만 정말 정리가 잘된 책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범위는 정말 징그럽게 넓습니다. 모든 범위에 대해서 소위 기본서라고 불리는 책들을 전부 보면서 공부하면 5년 10년이고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는 이걸 빠르게 정리해서 계속 반복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정리한 자료들, 즉 서브노트는 시험이 다가올수록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이건 아마 다른 종목도 유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주변에 서브노트 없이 합격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면접 서지할 때 만났던 소방기술사님은 서브노트 없이 건축전기설비 기술사를 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다른 기술사, 그것도 정말 어렵다고 소문이 난 소방기술사를 합격하신 분이죠. 그리고 이분은 강의도 하셔가지고 남다른 노하우가 있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노하우가 있으신 분이나 이윤규 변호사님처럼 정말 똑똑한 분들이 아니라면 저는 서브노트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서브노트를 수기로 해야 되는지 컴퓨터로 해야 되는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금이라도 익숙하신 걸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수기가 편할 거고 조금 젊으신 분들은 컴퓨터가 편할 겁니다. 저는 둘 다 해봤는데요. 일단 작성 시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컴퓨터로 하면은 조금 빠를 것 같았는데 그림이랑 표 편집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수기로 작성할 경우는 서브노트 수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서브노트는 한 번에 작성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은 많이 불편하죠. 그리고 어디서나 보기 힘들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이런 수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서브노트를 수기로 작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일단 쓰면서 암기하는 스타일입니다. 이윤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정말 똑똑한 분들을 보면은 눈으로만 봐도 그냥 암기가 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똑똑하지 못해서 한 번이라도 더 써봐야 암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림과 표 그림 연습을 했습니다. 서브노트를 수기로 작성하긴 했지만 그 내용을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으면 공부 밀도를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작성하신 분들도 이건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캠 스캐너를 이용했고 서브노트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를 스캔해서 핸드폰과 태블릿으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서브노트를 뭘로 작성하냐, 이건 정말 정답이 없으니 편한 걸 하시길 바랍니다.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서브노트는 도대체 어떻게 작성하는 거야? 서브노트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든 케이스를 일반화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죄송한데 이건 제 능력 밖이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일단은 저도 시행착오를 상당히 많이 거쳤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서 일단 교재에 있는 대로 써보고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교재에 있는 걸 그대로 쓰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교재지 서브노트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거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저는 그림, 표, 특징 이런 것들 위주로 그리고 수업 시간에 강조한 내용들까지 이런 것들로 정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뚱구름 젓는 소리 말고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제 서브노트에 있는 TN계통 정리된 내용인데요.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책에 보면 TN계통 설명이 엄청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렇게 그림과 표, 핵심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겁니다. 제가 문제 하나하나 이렇게 띄우면서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고 뭘 챙겨야 되는지 설명드리는 건 할 수 있는데 이걸 일반화해서 이렇게 하시면 서브노트가 다 정리됩니다.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도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서브노트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림과 표, 핵심 내용들 위주입니다. TT계통도 이어서 보시면은 TN계통과 구조는 똑같고 TT계통에만 맞게 그림과 내용을 수정했죠. 비교표는 어차피 공통사항이니 간단하게 썼습니다. 이건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정말 잘한 케이스를 고른 거고요. 저도 모든 걸 다 이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브노트에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아이템화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예로 보여드릴게요. 수변전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정리한 내용인데요. 앞에 강조한 것과 다르게 텍스트를 잔뜩 써놨는데 이거 설명드릴게요. 고려사항에 잔뜩 써놓은 이 내용들이 다 아이템입니다. 그냥 시험 문제로 나오면은 이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이건 제가 연관된 내용들 키워드만 정리해놓은 겁니다. 만약에 수변전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이라는 문제가 실제로 나온다면은 저는 이 문제 답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쓸 게 너무 많아서 일단 개요에서 범위를 축소시킬 겁니다. 수변전설비 설계시 고려사항에는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이 있지만 저는 이 답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각각 내용을 쓰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한 아이템들 중에서 골라서 내용을 쓰는 거죠. 저는 수전 방식을 이런 식으로 정리해놨고 분량을 고려해서 이 중에 필요한 내용을 갖다 쓰는 거죠. 변압기 용량 산정시 고려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이 대충 잡히시나요? 무슨 말인진 대충 알겠는데 그럼 도대체 아이템들은 어떻게 챙기냐?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이템들은 제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바로 강의 시간에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주로 자주 출제되는 내용들이고 직접 출제되지 않더라도 여기저기서 활용이 가능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직접 선별해야 하죠. 이때 물론 주변에 도움이 있으면은 이러한 과정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죠. 저는 정말로 운이 좋게 제 스타일과 맞는 기술사님을 만났고 이 기술사님으로부터 기술사를 공부하는 방법, 서브노트를 정리하는 방법, 답안 작성하는 방법까지 모두 배웠습니다. 저는 그 기술사님이 하라는 대로 그저 다 했습니다. 그분의 노하우를 모두 흡수하고 모방하려고 노력했고요. 그 기술사님은 정말 흔쾌하게 저에게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모두 전수해 주셨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지 못했으면 저는 아마 아직도 공부하고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강사인데 안타깝지만 이제 더 이상 강의를 하진 않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돌아서 서브노트는 이런 아이템들을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는 확장성이 어마어마합니다. 저압 배전설로 보호라는 문제도 그림 하나랑 키워드들로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추가로 보시는 내용들도 그냥 내용을 조합하거나 그림 하나만 챙기면은 답안을 쓸 수 있습니다. 특히 저기 오른쪽 문제, 저 문제는 책을 보면요. 뭐 다른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림 하나만 챙기고 아는 거 위주로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제 서브노트의 아이템들을 활용한 거죠. 이런 아이템들이 주는 효과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처음에는 실력이 고만고만한 것 같은데 아이템을 차곡차곡 쌓아서 응용이 가능한 시점이 오면은 그 차이는 정말 급격하게 벌어집니다. 서브노트는 할 얘기가 많다 보니 내용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 서브노트에 대한 이야기니 필요하신 분들만 들어주세요. 사실 이걸 할지 말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 서브노트를 구하고 싶다는 문의를 계속 주셔서 일단은 크몽이라는 사이트에 전자책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링크는 하단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무분별한 구매는 원치 않으니 정말 꼭 필요한 분들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큐.